산과 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. 그렇죠. 다 도로로 답답해 있어요. 아. 단절이 있어요. 예. 이 생태계가 단절이 되는데. 예. 도심에서는? 발현 습지가 거의 유일한. 대구 북한에서는 거의 유일한. 달성이나 거기는 어떻습니까? 거기도, 안심 습지. 거기도 다 단절되어 있어요. 단절되어 있는데. 여기가 산과 강이 유일하게 연결된 공간이고, 그래서 여기에 법정 보호 중에 아홉 종류가 살고 있고, 생물 다양성이 풍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그러니까, 제가 볼 때, 다른, 저, 그 모항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태 공간이 발현습지인데, 거기를 개발을 하겠다는 도시라서, 그것도 환경부.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. 그래서 이 공간만큼은 꼭 보존이 돼야 됩니다. 그래야 여기 있는 법정 보존들이 부모강에서 꾸준히 살 수가 있고,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게 지켜줄 수 있고, 습지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만큼 꼭 지켜줘야 원래 국가나 어떤 정부가 그 이 생물 다양성 보호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? 맞습니다. 그렇죠.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보호 지역을 또 특히 늘려야 돼요. 늘리도록 지금 지침을 정해놨는데, 사실은 이런 습지 정도는 국가 습지로 빨리 지정이 돼야 되죠. 근데 지자체에서 그런 걸 안 하죠. 현재는 이게 대구광역시 관리하는 습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? 그 대구광역 습지도 아닙니다. 그냥 이름은 우리가 이제 습지라고 명명을 하고 부르지, 대구의 공식 습지는 달성 습지 안성 습지. 아, 파련 습지는 검색이 안 되는 게 그 이유였군요. 아니 근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폭포가 생겨가지고